안녕하세요. 참사합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도적 빌드로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장비도 보여드리고 사냥도 테스트. 오늘 할 거는 이제 맥록 덫이랑 독주 입스는 도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킬 찍는 법을 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구멍 뚫기, 강화된 구멍 뚫기, 근본적인 구멍 뚫기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찍어주시고, 회전 칼날 다 찍어주시고, 여기까지. 고급 회전 칼날까지. 그리고 패시브, 트넘 한 개랑 흡수율도 세 개. 그림자 걸음 한 개, 여기까지. 체계적 그림자 걸음. 충격 세 개, 속임수 공격 한 개, 질주 한 개. 그리고 요 패시브 무기 숙련 3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내려와서 요 맹독 덫을 찍으셔야 됩니다. 전복시키는 맹독 덫까지 다 찍어 주시면 되고요. 요 패시브 착취랑 아기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3개 3개씩. 그리고 지금 빌드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독주입. 독주입 5개, 요까지. 그다음 독주입, 그리고 여기 패시브가 중요한데요. 취약한 독서 3개, 연금술 5위까지. 그리고 정밀주입 1개 찍어주시고요. 내려가지고 여기도 패시브가 중요한데, 패시브 신경자극 3개, 덫 숙련 3개 찍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신속까지. 아들렐라리 1개랑 신속 3개. 마지막에는 기세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복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사이트는 제가 디아블로 그 GG 사이트에서 참고를 했고요. 지금 80레벨 기준으로 한 4장까지 필요합니다. 4장까지. 4장까지 필요하고요. 첫 번째 장에는 통제를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장에는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리 탐식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세 번째 장에는 착취 요렇게 필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는 요까지. 현재는 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80레벨 기준입니다. 장비를 또 보여드리자면요. 내면의 시야 찍어주셔야 됩니다. 전문성은 내면의 시야입니다. 캐릭터 장비를 보여드리면, 장비는 이 각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각인은 거의, 뭐, 근접 캐릭터의 각인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방어하는 거 올려주시고, 그리고 군중 제어, 그리고 운명의 주먹을 지금 끼고 있는데, 원래는 뭐 다른 걸 아마 각인을 끼워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격이 가능한 각인을 끼워주실 된다고 하네요.
자원이 생성하는, 10%에서 20% 생성하는. 일단은 제가 고유 아이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용 끼고 있습니다. 고유 아이템 만용. 그리고 신발은 저 저지 불가하는 저 각인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 팔은 예전 칼라를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저 원거리로 주는 피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걸 아마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일단은 저활 그냥 이거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치약 달린 거, 그리고 공석 달린 거, 반지 공석, 그다음에 주입을 달린 거, 그다음에 각인에 취약한 적을 대상 주입 기술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행운 적중률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방어도를 올릴 수 있는 저 해골을 박았습니다. 해골. 만약에 스탠다드가 아니고 시즌이시면 이발사를 박아주시고요, 목걸이에. 그리고 반지에는 복수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보라 색깔로 있어요, 복수라고. 파란색은 아니고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 어둠의 혼이라고 있는데, 그 빨간색 보석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발사 박으면 치명타가 생기죠. 그리고, 여긴 피해 10%에서 20% 생기고. 이쪽에 마지막에 빨간색을 박으면, 생명 거래량으로 소모하는 스킬 20% 30%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 보석. 자, 갑옷에는 제가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빨간색을 박아놨습니다. 원래는 토파즈를 박으시면 제어 감소가 되기 때문에 피해 10% 감소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냥을 해볼 텐데요. 테스트 삼아 사냥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좀 적당한 난이도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현재 요 캐릭터 요 장비 요걸로는 지금 한 30단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29단 30단. 아직 제가 만렙을 찍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좀 아직 약합니다. 어쩌면 제가 디아포가 조금 하기가 좀 싫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사냥 테스트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하십니다. 붙어가지고 때리면서 복귀입을 하고 때려가지고 치약 상태 만들고 회전 칼날로 마무리.
이렇게 잘 붙어 주셔야 돼. 어차피 지금 필드가 활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근접하는 게 아직 강합니다. 지금 화살이 솔직히 분리자에서 화살을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살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아직까지 화살을 써야 될 이유가 없고요. 얘들이 화살 필드를 엄청나게 약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근접 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빌드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써보니까 이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저 다른 RPG 게임도 이제 슬슬 다시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원래 하던 저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좀 다시 병행을 해서 또 할 거거든요. 제가 또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세 개를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야블로를 뭐 그만두겠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디아블로4는 뭐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로스트아크나 뭐 롤도 병행을 하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